현지 의사들에겐 직접 수술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 탓에 몽골인은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매우 높다. 복강경은 담낭 수술에 가장 적합한 장비. 이 지역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만에 띠래 당판이 하가 너로성 세트기 야마루 야성 세트기 운드로 비쇼. 그냥 안. 긴장했어. 아유 귀여워라. 장거리 운전에 수술 두 건을 연달아 했으니 피곤이 몰려온다. 다음 수술까진 잠깐 한숨 돌릴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잠시 눈을 붙이는 걸로 피곤을 푼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주무셔도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보람 있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 많은 아픈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 이렇게 소파에서 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편 수경 씨와 나머지 이동 진료팀은 차로 30여 분 거리인 빈민가 교회 안에 임시병원을 차렸다. 챙겨온 정밀 초음파가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다. 이거는 뭐 십이지장이 안 좋다고. 통증 부위가 꽤나 구체적이다. 몽골 분들은 특징이 아랫배가 아프면 자궁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콩팥이 아프다. 배가 아프면 간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위별로 양 같은 걸 많이 잡고 그러니까 그런 아나토미를 잘 알거든요. 왼쪽도 이상 없으시고 비장도 이상 없고 나 되겠습니다. 이번 이동 진료엔 몽골에서 봉사 중인 한의사도 함께 참여했다. 누군가 누도 누도 그 이런 말 못듣고 눈이 항상 아프시고. 뭐 하라고 다 내민지도 아론이지도. 침은 정확한 위치에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맞춰 빼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15분 타이머 맞춰서. 엄마 아빠의 의료 봉사를 자주 따라다녔던 하은이도 알아서 척척 제 몫에 일손을 보탠다. 의료 시설이 전혀 없는 교회 안에 차려진 그야말로 야전 병원이지만 환자들에겐 쉽게 만나기 힘든 기회.